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결이 살짝 늦었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해볼 종목은 PNT, CIS, 하나기술, 코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매출 인식 시점이 조금 늦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아무래도 전방산업 뭐 투자 스케줄 지연이라든지 부품 수급 이슈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PNT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고요. 전극 공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롤투롤 장비라고 하는 이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좀 얇고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롤투롤 장비라는 것이 특성상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극 공정의 이제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2차 전지향 롤투롤 장비 납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SK 넥실리스의 동박 제조 장비 납품하고 있는데요. 뭐 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는 것은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롤투롤 장비에 대한 락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블루오벌향입니다. 블루오벌은 SK온과 포드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요. 이 블루오벌이 미국의 31개 라인을 이제 만들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한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블루오벌이 그 전극 공정에 이제 129기가와트 를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 캐펙스를 다 합쳐보면 1조 5,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라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그리고 주요 중국 업체들도 장비 발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신규 수주에 대한 업사이드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코인테크인데요. 코인테크는 이제 2차 전지 주력하는 이제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가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고요. 이 양사가 합쳐서 매출 구조가 한 80%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매출 비중이 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이제 국내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증설이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4조 7천억 정도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라는 이런 이 코인테크가 판매하고 있는 이런 매출 관련된 매출도 동반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이제 말레이시아 원통형 자동화 시스템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에 인식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조금 이제 편중되긴 했지만 해외 업체 쪽으로도 20% 정도는 이제 비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국내 업체보다 마진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고 해외 수주가 매출에 인식이 되는 시점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탑머티리얼을 이제 인수를 했었습니다. 자회사 탑머티리얼이 전극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극 생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판매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높은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 마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PNT, 코인테크, 그 외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는 이제 배터리 장비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